길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곰류 중에 가장 그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그리즐리 곰과 네? 팬더. 팬더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아, 생각하는 진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형 팬더가 아니에요. 난폭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식인 팬더니까 식인 팬더. 네. 실제로 이제 딱 오른손을 후리면 사람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아요. 머리를 꼬면서. 사실 곰이랑 사람이랑 싸우면 뭐 그대로도 그냥 어 근데 진짜 저번에 저번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우와. 곰을 죽인 목수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저희 최배달 씨도 이제 네. 황소랑 싸워가지고 황소를 맨손으로 아, 죽였다. 그런데 황소는 그냥 소를 밭에 갈고 있었겠죠. 네. 아, 가서 머리를 그냥 친 거죠. 그게 제 인터넷 뉴스 봤는데 저 무슨 기사인지 알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우스개였는데 목을 졸라서 목을 졸르면 이길 수 있다 곰을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밑에 진짜 그런 똑같은 기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실제로 예. 네. 철권을 따지면은 상대 뒤를 잡았는데 네. 확실히 끝낸 거죠. 네. 곰보로. 그러니까 이거 뒤로 좋아서 네, 초크 건 거예요. 초크 길리. 네. 네, 그걸 걸어서 곰을 이겼어요. 진짜로 곰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곰이 목 두께가 아... 장난 아니거든요. 네. 팔이 웬만큼 길잖아요. 이제 그 초크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 뭐야 저거니까 네. 양치기 이런 거니까 이제 강력하신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양치기라서 제가 거기서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양을 자주 쳐서 그래요. 양치기들이 보통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동화가 그런 동화가 아, 네. 저도 제가 간만에 듣네요. 저도 어이가 없네요. 어 근데 진짜 이 인터넷 기사에 진짜 있던 근데 만약에 그 곰을 죽였으면 그 곰이 병들어 있었거나 근데 아니면은, 네. 이제 그 곰이 더 웃긴 게 그 유럽에서 많이 없는 곰이래요. 아 희귀 그래서 희귀곰이어갖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 건데 또 그거를 또 요번에 그거 저, 뭐야 저걸 받아야 된다네. 그렇죠. 네, 죽였다고 곰을 죽였기 때문에 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된다고. 재판을 안 받으려면 죽었어야 되네요. 그렇죠. 뭐 답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1부 때는 우리가 롤 얘기했거든요. 2부 때는 자연 생태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구 온난화가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쓸개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전 웅담. 네. 네. 지금 조대영 선수가 누워 있어도 안 맞네요. 조금만 불리한 상황 지금 벽에 몰려 있죠. 아예 긴급 대회에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에너지 나갈 수 있나요? 불리합니다. 밖으로 투원. 아, 안 돼. 오, 끝났어. 끝났죠. 와. 와. 와, 집중력이.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철권에서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몰아붙이는 건 결국에 네. 짧은 중단도 있지만 원투 같은 상단을 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했어요. 오. 노하우가 보이는 거예요. 네. 아우 좋아요. 미드 이지. 아이고 디소카 원투 양잡 좋아요. 아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치려고 했는데 네. 네 치려고 했는데 조금 움직임이 안 좋아갖고 방금 아 카운터 또 아 근데 이어가지 네. 못합니다. 아 저건 맞으면 바로 넘어지는 거였는데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렵네. 샤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어! 진짜 커피 와 바운드 네 여기서 뭐 끝나겠죠. 4타까지 네. 이렇게 라운드 하나 가져가면서 따라가네요. 네. 2대 1 라운드 스코어. 파이트. 거리를 둘이 다 거리를 이제 아. 자, 철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네. 곰이 수영할 줄 아나요? 북극곰 수영 하나? 북극곰 수영하죠. 수영 잘하죠. 북극곰 수영할 네. 줄 알겠네요. 북극곰 수영 엄청 잘하. 그리고 강도 막 넘잖아요. 등치로. 그렇죠. 네. 산도 타던데 보니까. 산은 네. 원래 타죠. 네. 산에 타니까. 아, 아무도 올라와요. 막걸리도 마시나요? 아니,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크크. 아, 2타. 어우, 되게 잘했어요. 되게 좋아요. 아, 자, 탱타임, 탱타임. 서로! 놀랐어! 바로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바운드, 원투, 포, 쓰리, 그 다음에 낭낭. 와, 상대로 와. 쌍발까지 거의 확정이죠, 심리상. 네. 또 이제 아마 공창각 하단. 세계 슬라이딩. 곰이 멈추질 않아요. 곰이 멈추질 않아요. 잘 박았어요. 어, 잘 박았어요. 한 방에 안 끝나는 피. 자 원투 원투 묶어놓죠 원투 묶어놔요. 아 오른쪽 아 카운터 끝났습니다. 네 원투를 세 번 씹어놨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중단 한번 내밀 줄 알고 끝까지 서 있었거든요. 네. 기본 잡기로 자 2대 라운드 스코어 역시 서로 빠듯해요 지금. 네. 정말 박빙인데요. 곰이 방금 전에 그 큰 어퍼컷 하려고 네. 엎드리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단할 줄 알고 앉으면 무조건 뜨는 거죠. 기신권?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동체 시력이 좋으면 철권에 웬만한 기술 다 막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네. 좀 보고 맞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장에서 특히 그러니까 곰 하시는 분들이 프레임이 좀 이 자기가 이득이라 생각할 때 이제
하게 치기 때문에 또 원투를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렇죠. 후디는 분명 경쟁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자 여기서 어떻게 태클할 거 어떻게 태클할 건가요? 아이고 야 긴급 태그가 아니라 네, 그냥 막았어. 거리 보면서 어 삼각까지 자 어 에너지 삼각 아 마무리 이러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벽 커버 벽 커버 아니야 아니 몰라 아니 몰라 아니 몰라요 아까 뒤집고 커키 아이고 앉았어요 좌종으로 마무리 지금 중간에 두 선수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몇 번 딜캐를 놓쳤어요 지금 게임이 너무 저질스럽네 둘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한 세 번 나 그렇죠 그렇죠 딜캐를 다 안 해서 서로 막은 다음에 얼어가지고 네 그 상황 어떻게 킬각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어갈지 그 상황에서 손에는 다 이거 있는데 당황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 경기력만 봤을 땐 제가 가서 하고 싶네요 게임을. 아 그래요? 네. 마지막 경기력이 지겠죠 그러면. 네, 그래도. 지겠죠, 지겠죠. 뭐하러 가세요? 아 근데 아, 그 지려고 지려고. 그 뭐 지려고. 그때 뭐 빨간 당 가신다고 20 당 가신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서울대 갈 거야. 예. 그러면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온 거. 그렇죠. 아~ 그런 거. 아~ 제가 저 핑계 좀 대도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철거한 시간 3시간밖에 없어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 다 여자친구 만나면 철권하는데 그죠? 예. 아 그러네. 쪼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철권도 공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철권은 공부죠. 아, 아유, 철권은 연구해야 공부입니다. 돼요. 예. 제가 생각하는 철권은 네. 예. 공부해요. 해야죠. 똑같죠. 자, 콤보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아, 그렇죠. 3대 2로 엘크 선수가 세트 스코어 앞서면서 여섯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했어요. 아이고 못 이겨요. 아이고. 자 여기서 엘크 선수가 이기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4대 2로 벽까지 벽홈 와 아이고 아, 여기서 근데 곰이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도 과감하게 쓰네요 저 네. 벽까지 가죠 벽이 네. 좋아 와 자자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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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에 기가 막히네요 자연스럽게 바꾸고 정말 한준호 선수가 쌍곰을 너무 잘하는 느낌이에요 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네. 누워서 재롱 부리면은 네. 하지 말라고 이제 태세로 많이 때려서 그렇죠 오 잘 패스 아 이런 거. 자, 한방 싸움, 한방 싸움. 아유,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잽 잡기. 잡았고. 그다음 확실히 오늘 우르사 네. 형께서 우르사님께서 네. 철권을 좀 안 하셨는지 잡기를 아. 좀 못 부시고 자꾸 개겨 가지고 이런 걸 맞아서. 공부 우리가 어. 와! 공. 안 돼! 19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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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곰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죠. 곰이에요. 언제나 쌌죠 이러고 있는데. 쌍곰 더블어퍼는 쉽고 셉니다. 콤보가. 물론 곰이 벽곰을 많이 맞지만은 예. 저렇게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콤보가 삑다리도 많이 나와.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벽까지 가죠. 벽까지 가죠. 벽까지 가죠. 아 이거요. 그 AP 태그를 노렸는데 삑다리가 네. 좀 났고요. 자 원투. 아 공창각 아 니런처 콤보 좋아요 나락꽉 야 아이고 마지막에 흑분진 안 나갔는데 흑분진 안 나갔는데 흑분진에서는 벽콘까지 야 니런처 초풍 로아이로 찍기 아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혔어요 벽까지 벽까지 구르기를 벽까지 자종 끝날 수 있던 거 충분히 아 이제 초풍 안 맞는 기술들 남발하죠 곰들이 예. 초풍이 무서우니까 어 되게 아, 좋아요 초풍은 씹고 들어가는 기술들인가요? 네 상단 해피가 아. 있어서 아. 초풍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자 원잽 투잽 자자자자 와 하단이 하단 아 엉덩이 아, 엉덩이 피하기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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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아 잠깐 아 이거 아이고. 바운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충분히 바운드 할 수 있고 약간, 끝낼 수 있었는데 네 마음 속에 태클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 마무리 될 것 같아 중단 어? 올려차기 아 아빠 더블 어퍼 진짜 정말 나빴어 벨크 선수 꿈에 나오겠네요 더블 어퍼 아니 너무 많이 게임을 해서 서로 아는데 아는데도 맞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일본 유저들이 와가지고 네 우르사 선수랑 네 뭐 데스매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충격을 받고 가더라고요 더블 어퍼 때문에 네, 더블 어퍼만 맞고 일본의 아주 아오 선수 네, 아오 선수가 아오 선수가 아오 하면서 아... 갔어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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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 아파 아 맞다 무리 막 이러면서 아, 무리 데스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택을 하는데 네 연속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다 때리는 거예요 우르사 선수 피 진짜 도트밖에 안 남았네 와 네 번 때리니까 막 아 진짜 더블 아파 토한다고 네. 저렇게 나가면 또 더블 아파 토한다고요 아, 나락 마지막 더블 아파를 안 맞았는데 네 그래도 그게 예. 네. 아, 그럼. 아.
이것도 3대3 가나요? 가다! 가다! 곰 신나다! 올려차기 원투! 야! 야! 더블컥킥 투원! 야 더블업보 마지막에 해줘야지! 아야 EP는 안 해, EP는 안 해! 아 이거 끝내지! 투원! 제롬 떨고 있죠? 야! 신났어요 곰! 야. 신났어요! 투원 쓰리! 곰이 신나가지고 아우! 무섭다까지! 야! 와 진짜 못됐네요 곰. 네. 결국에 두 선수 3대3까지 갑니다. 진짜 정말 서로, 빨리 네. 가고 싶었는데 서로를 잘 알고 징글징글하네요. 29단이기 때문에 서로 징글징글해요. 네. 이 정도로 박빙일 줄은 정말 예상 못했는데 아 그치 데스를 가지고 누가 30단 찍을 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 한 명 올려주기 오늘, 네. 오늘 그러면 놀러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놀러와 못하죠. 네. 그러네요. 몇 명이 계속 쭉쭉쭉쭉 이겨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기고 계속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그렇죠, 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도 하겠네요. 아 충분합니다. 이러고 네. 또 그림 가서 또 똑같이 할 거예요. 손잡고 가. 네, 둘이 손잡고 가서 할걸요?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네, 네, 또 저쪽 구석 가갖고. 네. 그렇죠. 집에 가서 오늘 나온 영상 보고 자고 일어나서 그림 가고. 네. 오 영상 보고 아 내가 이거 못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자기가 이긴 것만 봐요. 이긴 명장면만.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죠. 여기서 누구? 둘 중에 한 명은 이겨요. 네.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엘크 선수가 이기면 2연승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르사 선수가 이기면 또 이번 주차 우승자가 네.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인드 관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표정의 변화가 잘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되게 유한 사람 같아요. 네. 대화를 해봐도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야, 아, 나 발 아픈데 실이랑 운동화 바깥 신어. 아. 바깥 신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장 성격이 모난 리리만 선수가 여자친구 없죠. 여자친구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자 때린 적 있어요? 네? 때린 적 있어요? 그냥 어떻게 때려요? 아, 진짜. 만나야 때리죠. 아, 아 그런가. 안 만나도 못 때렸어. 조금 이제 좀 그러다 하고 이러면서 네. 긍정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또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여자가 꼬일 때가 있어요. 네. 언제나. 네. 한번 있었는데 이제 없을 것 같네요.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아,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안타깝진 않고요. 철근하면 되니까. 떴어요! 아이고, 공기! 와! 마무리! 아이고 강력합니다. 네,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와, 좋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두 번 얘기는 안 하죠? 네. 저도 별로. 오, 철권과 결혼하신. 어,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요즘 못해가지고 이게. 아, 잘하시겠죠. 지금 이제 엘크 형께서 네.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곰이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손도 꼬이고 되고 싶은 대로도 안 되고 거기다 또 어렵습니다. 약간 무한맵 또 무한맵인 네. 것도 있고 네. 와 자, 갑니다. 자 10단기까지 아, 다 들어갔고 원투 잡아놓고 차죠. 나쁘지 않습니다. 아 초폭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와 외초가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카운터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막 타이슨 전성기 때 보면은 네. 그 핵펀치 오른손 예. 카운터 제대로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외초가. 완전 깔끔하게. 네. 자, 댓글. 아, 확정이에요. 저게 확정인가요? 예. 네. 누워 있어도 곰이라서 확정. 공청각. 아, 역시 확실히 알리샤는 기상 날아가는 거. 예. 아, 오거는. 오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와, 근데 진짜 누워 있는데 저 아, 로아이 무릎치기가 공창각 중단 아, 어, 잘 바꿨네요. 어 레이지 691타 자중 아 나락 2타 와 나락 처음 쓴 거 아닌가요 오늘 나락 점프? 나락 쓰기가 좀 힘들죠구만. 네. 아 이걸 때려야 되는데 자꾸 네, 그렇죠? 보면 발이 뒤로 빠져 있어서 하단을 잘 안 맞아. 아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네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선수랑 게임을 몇 판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나락을 잘 막아요. 잘 가드하고 잘 피하고 잘 피해집니다. 아~ 원래 잘 피해져요. 참고로 폴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상성이냐면 네. 그 절대 이지 있지 않습니까? 분권이나 병력자 네네. 그 이지가 곰한테는 안 먹힙니다. 아~ 병력장이 아, 그래요? 안 맞아서 네. 병력장이 안 맞아서 3초 2초 아, 누워있는데 1초 아~ 1초 아~ 아~ 아까워라 우와 와, 야. 이게 명경기 오늘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공중 판정으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키스커 맞았으면 끝났어요. 아. 네. 과연 여기서 자, 여기서
엘크 선수가 한 라운드를 더 가져가는 이대를 만들 것이냐. 아, 점프. 아이고, 실수 컴보가 안돼요. 컴보 실수했으니까 네. 다른 콤보 썼어야 되는데 좀 안전하게 했었으면. 네. 네. 아니 저게 이제 어려운 콤보는 아니라서. 근데 공이 그렇죠. 좀 덜 맞는 것 같네요. 네. 점프에서 네. 되게 어려. 네. 점프에서 되게 어려운 콤보 쓰는 게 아니라 원투 네. 포. 아, 끝났죠. 아, 마무리됩니다. 네. 끝나네요.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네요. 아, 이게 엘크 한규 선수가 오늘 제가 선수들 섭외할 때 네. 2주차 우승도 좀 가능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수 네. 사이에서 네. 역시 철권 주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사, 네. 우루사 선수 자리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우승자 엘크 선수 굉장히 강력한 선수였는데 네. 누르고 네. 우승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정말 곰이 OP예요. OP예요. 사기성도 좀 있어요. 덮어가. 그러면 혹시 뭐 일단은 잘하시는 걸 이미 보여줬으니까 다음 뭐 스트라이크 시즌 3에 본선에 혹시 뭐 실제로 시즌 1은 나오셨죠? 네. 2 때는 아쉽게 못 나오시고 네. 시즌 3에 혹시 나오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일단 시간만 되면 나올 거고요. 네. 이제 뭐 이제 일 지금 구직 중인데 아. 일하거나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시즌 3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직업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자니 우리 사장님의 플레이를 쌍권 플레이, 천상계 플레이를 보기가 또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대진을 예쁘게 차대 따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진은 예쁘게. 예, 예쁘게 짠다는 거지 뭐 불공정하게 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좀 더 그렇죠. 예쁘게 그린다는 얘기지 대진표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 아 우리 사회 취하죠. 취하죠. 오늘은 저분이 네. 제가 NMB 결승 때부터 봤는데 네. 옷이 LG 유니폼이라 LG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선수인 줄 알고 가서 악수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 1위더라고요. 아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굿즈라고 하죠. 네. 그 아이템들.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우루사님. 누가 봐도 선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보면은 그 여기도. 약간 카레이서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프로게이머 느낌 좀 나는데. 네. 좋네요. 저렇게 뭐 야구 좋아하면 야구 팀복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그 하팬츠에 야구 팀복 큰 거 입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 괜찮죠? 예, 네, 괜찮아요. 그래서 하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 하이가 그렇죠.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그거 완벽한. 좋거든요. 딱이죠. 여자친구 아. 야구 좋아하세요? 이상한 색띠 치지 마. 네. 아, 뭐 색띠. 네. 여자친구 그런 거 이 중 야구를 안 좋아해서요. 아, 야구를 안 좋아하세요? 예. 여자친구분이 죄송한데 그 우루사님 나이가 여덟이요. 28. 그럼 21살 때 만나신 거네요. 예.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혹시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야, 좋을 때다. 이쁜 사랑하시고. 네. 예. 여자친구분은 뭐 하세요? 지금 이제 일하는데요. 시청 쪽에서. 시청. 예. 공무원. 아니 공무원 시청 아니고요. 쪽에서. 예, 그냥 시청 아, 그 주변에서. 예, 그쪽에 회사가 많아요? 예. 그렇죠. 그거 네. 다 직장이죠,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 연기하십니까? 예, 연기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네.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 많고 네. 또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승자가 한 주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네.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 진흙탕에서 구를 필요가 없어요, 같이. 그건 그렇죠. 네, 충분히 뭐 그냥 결승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지르삼님이 예. 그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어때요? 누가 잘해요? 아, 막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지르삼님도 되게 잘하시니까. 솔직히 뭐 동캐전하면 제가 동캐전은 질 것 같고요. 질 것 같다고요? 야 방금 눈에서 읽었어요. 우루사는 안 되지 읽었어요. 아니 지르삼은 안 되지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읽었어요. 지르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본선을 올라오시긴 올라오시는데 너무 강력한 사람들만 만나서 16강에서 좋았어요. 네. 8강에서 좀 무기력하게 지셔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가 네. 지르삼 선수 그리고 너무 겸손의 항상 네. 보면 그래가지고 뭐 티바 들어왔어요 맨날 네, 이러고 티바 들어왔어요 막 인터뷰할 때도 되게 막 의기소침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약체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 파이트클럽에 오셔서 네. 동캐전도 한번 기대해보자. 아, 제가 그럼 섭외를 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지지선 선수가 제가 그렇게 너무 순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갈 때 막 삥도 뜯고 괴롭히려고 했는데 형님 보고 지지선이 형님 보고 지르삼님 형님이 실제 곰이시죠? 와 정말 무서워가지고 후마님이 양복을 입고 그때 오셨던 저는 무슨 누가 현피온 줄 알았어요. 네. 누군가 한 명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누가 돈을 여기서 많이 빌렸는데 네. 안 갚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굉장히 진짜 곰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르삼님 보고 지리지 마시고 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저, 길에서 만나면 지리삼님이 근데 금요일날 좀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또 다음 주에 지리삼님을 웬만해서 섭외할 수 있는 쪽으로 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또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파이트클럽 여러분이 많이 컨텐츠샵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죠? 아, 그 전에 우리 또 네. 다음 주에 또 충주 아 충주 있잖아. 다음 주 일요일날 일요일날 충주 무술축제 토요일날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충주 네. 축제가 펼쳐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최강 뭐 최강자전 이벤트전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릎 잡다 세인트 목큐 이렇게 네. 네 분을 초청전을 하고 그 찾아오시는 방청객들과 함께 즐기는 거 뭐 퀴즈도 있고 네. 실제로 선수들과 이벤트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경 삼아서 많이 오세요. 여자친구분들 있으신 분들도 사실 충주 무술축제가 알려지긴 많이 알려졌는데 안 와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는 사람들만 와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해요. 오면 정말 재밌는 볼거리가 많고 네 재밌는 볼거리 많고 그 점프라는 그 마샬아츠 공연이 있어요 대학로에. 네. 그게 이틀 내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도 굉장히 커졌고 그게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사람이 날라다녀. 왜 체조 선수들이 그걸 안 하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뭔지 아세요? 충주 무술축제? 아니요. 저도 한번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들은 것도 처음이에요? 예,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젊은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안 오세요. 저는 거기서 왜 그 여러분 추천 눌러주시고요. 잊지 마세요. 깜짝아.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꼭 눌러주셔야 돼요. 네. 습관적인 거예요. 키면 바로 추천이죠. 신기한 건 네. 저도 귀찮아서 안 눌러요. 저는 12시 되면 딱 누르고 자요. 자기 전에 추천 누르고 자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제까지 네. 태어나서 추천 한 번이나 누른 적 있어요? 아프리카 홀세븐요? 네. 매일 누르고 잔다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기본으로 해야죠. 여러분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충실한 직원이시네요. 직원으로서가 아니고 의무죠. 네. 저는 아프리카를 키고 추천 눌러본 적이 없어요. 홀세븐 추천 누르시잖아요. 아 저 아프리카를 안 봐요. 근데 아프리카를 안 보시는데 홀세븐 추천 누르시잖아요. 아니요. 네이버에 낫겐 검색하시잖아요. 아니요. 한다고 하세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예, 여자친구 네 맞잖아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분은 아마 여자친구분이 네? 대신해 주시는 거로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이 추천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더 새로운 또 선수들과 실력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